식초에 담가 절인 초콩을 하루에 30알 정도 먹으면 변비가 싹 사라지고요. 영양만점 거무콩 주스는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제격이라고 합니다. 이걸로 혹시 배가 부르세요 혹시? 네. 콩이 단백질 음식이잖아요. 네. 근데 되게 포만감이 있는 데다가 배고픈 상태에서 딱 내 몸 안에 들어가면 뿔거든요. 실제로 먹어보신 분들이 네. 되게 포만감 좋고 다이어트 음식으로는 최고라 그래요. 하루 한 끼만 거무콩 요리로 바꿔도 몸이 가벼워진다. 조영선 주부의 초콩 레시피 공개. 먼저 거무콩을 볶아 성질을 따뜻하게 해줍니다. 그런 다음 거무콩의 3배 정도 되는 양의 식초를 넣어준 후 3일 정도 숙성하면 독소 배출에 탁월한 초콩 완성.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는다는 거무콩 주스는 콩, 바나나, 우유를 넣고 믹서기에 갈아만지면 끝. 이거 쉽다 쉬워. 나도 만들 수 있겠어. 건강도 챙기고 몸도 가볍게 해준다는 다이어트의 최강 식재료 검은콩. 그런데 정말 다이어트에 좋은가요? 검은콩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고 다이어트 시 근육량의 감소를 막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따라서 식사 시에 검은콩을 곁들여 먹게 되면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다이어트 당시 아침은 검은콩 주스, 점심과 저녁은 검은콩 밥만 먹었다는 조영선 주부.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를 악물고 검은콩 다이어트 식단을 지켰는데요. 그 결과 평범한 주부에서 현재 퍼스널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